가장 안전해야 할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선 일시정지하도록 안전 규정을 강화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자 남구청과 남부경찰서가 스쿨존 교통안전 문화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남구 대봉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행로를 따라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천천히 이동합니다. 남구청과 남부경찰서가 녹색 어머니회, 모범 운전자회와 함께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 규정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스쿨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2022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안전 의무를 주의 못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고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속도를 줄여서 잘 살펴야 된다고.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보행 사고는 2020년 324건에서 2021년 369건, 2022년에는 38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도 사망 2건 등 363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63건 중 시간대별로 보면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가 99건, 4시부터 6시가 103건으로 2시부터 6시 사이 사고 발생 비율이 55%가 넘습니다.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자는 물론 보행하는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안전시설 보강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후문 쪽에 커브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서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서 그때 조금 무서웠어요. 무엇보다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나 과속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바르게 건너는 등 올바른 교통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주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남구청에서도 교통시설물 정비하고 학교 앞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 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는 지난해 교통안전지수평가 전국 10위, 대구 1위를 차지한 성과를 바탕으로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도시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